안녕하세요. 동부놀이터의 유승민입니다. 9년 지방선거 선거 활동이 어제로서 끝나고 오늘은 6월 1일 투표하는 날입니다.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고 표현하죠. 도지사 그리고 광역의원 도의원 기초의원 군의원 교육감 그리고 비례대표 이렇게 해서 오늘 하는 날입니다.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저 이승민에게 지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대기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바닥 꼴찌부터 3등, 2등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6시까지 투표하는 시간이 있고 6시 반부터는 7시 반까지는 또 코로나19에 관련되신 분들 때문에 한 시간 더 지체됩니다. 그래서 한 10시경 되면 이제 당락이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요. 그간에 저 농부놀이터 이승민 우리 지역 우리 군의원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겸허히 수용해야 되고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평가와 그리고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지 또 우리 청도 주민들을 반듯하게 설득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제 의사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를 결과가 나오는 중요한 하루입니다. 아직까지 아침이라서 제 선거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지만 저 이승민은 오늘 선거 결과에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할 역량을 다 갖다 부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선거를 하신 모든 후보자 분들께 제가 대신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13일간 대장정 선거의 여정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에 또 반듯한 봉사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일꾼으로서의 소임을 당선되고 잊지 마시고 약속하신 바는 꼭 지키는 그런 정신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농부놀이터 지지해주신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